여기 불이 날 것 같아요. 고추냉이 타임입니다. 시작해볼까요? 클레어가 분명 불리한 쪽에 걸렸네요. 좋아요. 뭘 꾸물거리니 클레어. 어서 숟가락 들렴. 이건 민트 아이스크림이다. 민트 아이스크림이다. 빨리 누가 119를 부르세요. 왜냐? 클레어 입에서 불이 났을까요? 그래요. 우유 한 잔 마시면 매운 게 좀 가실 거예요. 저 불을 끄려면 세상 모든 소를 다 끌어와도 우유가 모자라겠네요. 일단 나는 드디어 진정이 된 것 같아. 그 말은 이제 내가 고추냉이를 맞아야 할 차례라는 뜻이지? 그렇지? 네, 아주 잘 알고 있네요. 그리고 펑! 올리비아가 방금 고추냉이를 쏟아부었습니다. 어머나! 조금씩 피부가 따가워져 눈가는 피 써야 했나 봐. 빨리 클레어, 불쌍한 올리비아한테 우유 남은 거 다 부어줘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군요. 고추냉이 제발 끝낼 수 있을까? 별로 안 매운데. 아, 그러니까 내 말 이해하지? 먹거나 샤워하거나 게임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생선 스무디입니다. 이거 진심 우리더러 먹으라는 거야? 진짜 생선 조각이 들어있어. 아우 대박! 냄새에 최악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될까요? 먹기 전에 이걸로 뭘 하면 되는지 카드를 뒤집으세요.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둘 다 좋은 선택지는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요. 좋아요. 테이블에 다 개워내기 전에 얼른 해치워버리자고요. 알았어. 내가 먼저 할게. 어쩌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아니 정말 최악이야. 정말 정말 최악이야. 진짜 이상해. 클레어는 해냈어요. 이제 올리비아 차례입니다. 그런데 마시기 대신 올리비아는 머리 위로 부어서 맞을 겁니다. 하는 데까지 해보자고요. 탱글탱글 멋진 컬 사이로 음료수 흐르는 것 좀 보세요. 올리비아는 분명 나중에 머리 감으려면 정말 정말 향긋하고 향이 강한 샴푸를 써야 할 거예요. 너 몇 주 동안은 썩은 생선 주스 냄새 날 거야. 와, 갑자기 생선 주스를 먹은 건 꽤 괜찮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내 머리. 미안한데 너 냄새 난다. 세상에, 여기 조그만 생선 조각도 붙어 있어. 다음은 강아지 음식입니다. 좋아. 우리한테 이걸 진짜로 먹으라고 하진 않을 거야. 그치? 이번에도 카드를 뒤집어서 뭘 할지 확인하면 될 거야. 강아지 먹이를 머리 위에 쏟고 싶진 않지만 먹는 것보단 훨씬 낫지. 좋아요. 얼른 강아지 밥으로 샤워 범벅해야죠, 클레어. 밑에 소스가 한가득 들어있다고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잖아. 맞아요. 국물이 들어있었어요. 올리비아도 카드를 뒤집어봐요. 오 마이 갓. 나 이거 진짜로 먹어야 돼? 여기 내가 도와줄게. 그래 올리비아 크게 아. 비행기 들어가신다. 입속으로 곧바로 들어간다. 그래 딱 네가 생각하는 그 맛이야. 올리비아 진짜로 한 번 더 먹어볼래? 아 아니 전혀 다신 안 할 거야. 너무 역겨워. 항상 강아지가 제일 좋은 음식을 먹고 있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다음은 배트맨이에요. 우와, 이게 제일 어렵겠는데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할 수 있어요. 따라 그리지 않고도 배트맨 마크를 그릴 수 있을까요? 앨리스는 확실히 그런 것 같네요. 한나, 컨닝 그만해요. 한나는 도움이 좀 필요한가 봐요. 보기에 좀 별론 것 같죠? 반면 앨리스 건 거의 완벽한데요? 하지만 원도 더 그리고 배경색도 칠해야 해요.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네요. 주의 깊은 터치만 몇 개 더 하면 팬케이크 영웅이 누구인지 결정될 거예요. 어쨌든 뒤집어봐야지. 앨리스, 타기 전에 얼른 뒤집어봐요. 우, 조심해요. 우와, 완벽 그 자체네요. 앨리스 승! 뭐, 둘 다 예상했던 결과였죠. 갈수록 태산이네요. 팬케이크로 팬케이크를 만들라고요? 이건 진짜 어렵겠는데요, 그죠? 이 디자인은 시작을 잘해야 돼요. 보니까 이 두 친구는 정말 다른 방법으로 팬케이크를 만들고 있네요. 앨리스는 그림을 그리고 있고 한나는 실제 팬케이크 더미를 만들려는 것 같아요. 이번 판은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기든 두 결과물은 정말 다를 것 같네요.
한나는 접시를 준비하는 게 좋겠어요. 앨리슨 스파츌라 좀 들릴게. 이 작은 친구들을 그림처럼 쌓을 거야. 거의 다 됐다. 다 됐다. 끝났어. 오, 마지막 한 가지 장식이 빠졌네. 맛있는 팬케이크에 달콤한 시럽이 빠질 순 없죠. 이런! 에밀리, 날아가는 팬케이크 조심해요. 음식을 그렇게 배달받는 방법도 있었네요. 완전 맛있는데? 하나, 둘, 셋. 여러분, 똥 이모티콘 팬케이크를 한번 만들어보죠. 우와, 한나는 자신만만하네요. 시작합시다. 반죽을 빈 병에 넣으니까 더 쉽게 짤 수 있네요. 한나는 진짜 정성을 들이는 것 같은데. 반면 앨리스는 그다지 정성을 들이지 않네요. 눈사람인가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해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앨리스. 하지만 이번에는 한나가 이긴 것 같아요. 하지만 다양한 색깔을 시도해본 용기는 좋았어요, 앨리스. 이런, 한나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나도 갈색 좀 써야겠다. 펜이 점점 뜨거워지는데요. 다 그리기 전에 타지 않기를 바래요. 우와, 앨리스는 심지어 색을 더 많이 추가하네요. 오, 이런, 얼굴 덮지 마세요. 좋아요, 이제 뒤집을 때가 됐죠? 이제 결과를 봅시다. 앨리스, 네가 질걸? 이번 판은 내가 이겼어. 이런,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진짜 못생긴 팬케이크네요. 한나, 네 거 뒤집어봐. 조심해요. 우와, 진짜 멋지네요. 심지어 앨리스도 한나께 더 낫다고 인정했어요. 네, 확실히 이번 판은 한나가 이겼네요. 이상한 칵테일 피하기 챌린지를 즐길 준비 되셨나요? 목이 마를 땐 느린 바텐더를 기다리는 게 제일 짜증나죠. 아휴, 저희 정말 목마르다고요. 으악! 절 찾으셨다고요? 자, 지금은 해피아워입니다. 와, 우리가 딱 좋은 때 온 것 같군. 무슨 냄새 나지? 샤워하는 걸 또 잊은 거예요, 클레어? 창피하게. 자, 빨리 마셔보도록 하죠. 헤나가 이번 칵테일에 완전 꽂힌 것 같네요. 하지만 클레어는 당장이라도 토할 것만 같은 모양이에요. 너무 끔찍한 맛이야. 아마 다진 양파로 가득 찼기 때문일 거예요. 세상에, 껍질까지 넣은 거예요? 화면으로도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지경이에요. 맛있는 칵테일의 정체는 오렌지 탄산음료였습니다. 그 눈물은 진짜가 아니라 양파 때문에 흐르는 거 맞죠? 자, 힘내. 이제 괜찮아질 거야. 이제 좀 괜찮아? 왠지 이게 느낌이 좋아. 마시자. 자, 어떻게 생각해요? 클레어가 다시 이상한 칵테일에 걸린 것 같아요. 궁금하시다고요? 저 음료에는 날계란이 들어있습니다. 계란을 이렇게 흔들면 스크램블 에그가 되려나요? 콧물처럼 보여요. 마시는 음료는 훨씬 덜 역겨울 겁니다. 우유를 넣으면 더 크리미해질 거예요. 내 입속에 뭐가 있는 거야? 제발, 칵테일 신이여, 저희의 미각과 반사신경을 지켜주세요. 기도를 드렸으니 이제 한번 마셔볼까? 와! 여기 뭐가 든 거지? 다들 자기 운명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이고, 생마늘인가요? 그리고 껍질? 글쎄, 적어도 뱀파이어가 클레어와 헤나에게 접근하지는 않겠어요. 마늘 주스 두 잔 나갑니다. 둘 다 코코넛 우유를 선택하지 않았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앨리스는 적어도 이 음료를 마실 필요가 없군요. 이건 느낌이 안 좋아. 아마 둘 다 이 음료를 못 삼킬 것 같네요. 매워! 이런 말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마늘 입냄새 때문에 아무도 3m 반경 안으로 오지 않으려 할 거예요. 끔찍하다. 한 명이 쓰러졌네요. 한 명 추가요.